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넷플릭스에서 저희가 기다리던 드라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킥덤2가 이제 방영을 시작하는 거기에 보시면은 그 왕이 아주 피부가 엉망이 돼가지고 사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병에 대해서 저희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거 뭐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 병이 뭐였죠? 두창, 천연두죠. 천연두. 왕을 붕어하게 한. 실제로 왕족들이 많이 죽었죠, 천연두로. 그 병에 대해 조금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천연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는데 이제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병이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겨울에서 봄 시기에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겨울에는 우리나라 워낙 추우니까 가족들끼리 모이잖아요. 그쵸, 추우니까. 가족 중에 감염자가 있으면 이제 온 가족이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나마 겨울에는 이 사람들의 외부 활동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나았는데, 이제 춘궁기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산이나 들판이나 가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람들 게다가 배고프고 못 먹고 해서 연연이 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겠네. 움직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번질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천연두 때문에 뭐 나라의 왕이 실제로 사망하기도 했고, 꼭 아마 이게 어떤 천연두를 모티프로 한 그런 역병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오진쌤은 이렇게 그 드라마 보시면은 저희 시즌2 예고편 봤잖아요. 굉장히 그 수많은 좀비들이 막 미친듯이 달려오고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어떨 것 같아요? 당시의 천연두 vs 킹덤2의 역병, 좀비병이 더 무섭지 않을까 싶은데. 비주얼적인. 왜 그러냐면 뭐 좀비병 이 킹덤에서는 상주시 위로 못 올라오게 얘 지역을 통제해버리잖아요. 도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이 천연두가 심각한 병이긴 하지만 그렇게 지역 자체를 통제. 근데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은 통제를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일부 마을이나 마을 정도.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킹덤 병이 또 무섭지 않나 생각은 해봤어요. 킹덤 2를 보지 못해서 이 역병이, 이 좀비병이 얼마나 퍼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조선을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지 모르겠는데, 에드워드 제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천연두가 유럽에서 이렇게 퍼지는 거를 막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백신 어떤 모태가 되는 그거를 처음 하기 전에 유럽에서 전체 인구 60% 감염이 됐었고, 보통 걸리면 치사율이 10에서 12% 진짜 정도가 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60%가 걸렸다라는 건 생각해보면 정말 감염력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상주 지역에서 작은 고울이 지금 상태인데 전체 인구 퍼센트로 치면은 아직 과거 천연두의 1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천연두의 명성에는 아직 부족해요. 아직은 부족하구나. 근데 치명률은 더 높죠 지금. 치명률은 100%죠 지금. 100%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천연두 그런 공포스러운 병이 이제 정말 지금은 거의 이제 박멸이 됐잖아요.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그게 백신이라는 것 때문인데, 사실 이런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나온 분비물 같은 거를 흡입하면은 천연두를 걸렸다 나은 사람들이 이런 천연두에 안 걸리더라라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인도 뭐 중국 이런 데서도 과거 부터 있었고, 걸린 사람 투포에서 나온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걸 인두법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사망률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이것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0.5에서 2% 정도는 이제 사망을 하는, 왜냐면 실제 그 병에 약독화된 그런 균에 의해서 실제 병이 걸리는 거여서 그 균을 약하게 해서 주입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실제 약하게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걸린 사람 거를 내가 이제 흡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 조각난 천연두를 좀 흡입하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살아있는 게 들어가서 내가 감염이 되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이 쓰이진 않았지만 아주 참고할 때는 그냥 한 거예요. 이게 소한테도 소천연두라는 게 있어요. 우두라고 했는데, 여기에 걸린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더라라는 거는 특히 젖을 짜는 그런 낙농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백신으로 이제 일원화시킨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에드워드 제너라는 분인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윤리적인 실험을 했어요. 아 실험을 했어요? 하기 전에? 1796년에 사란 엘메스라는 어떤 소 젖을 짜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소천연두에 걸렸는데 이 사람의 어떤 수포에서 나오는 고름을 8살짜리 제임스 필스라는 아이한테 접종을 해요. 그 아이는 자기 뭐 친아이도 아니고 그 아이한테 접종을 시켜서 이 아이가 이제 소천연두를 가볍게 알아요. 한 6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한테는 자기네가 전에 들은 대로 아마도 이제 천연두에 안 걸릴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실제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어떤 고름이나 수포를 이 아이에 또 접종을 해요. 엄청 비윤리적인.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왜냐면 그건 확진된 게 아니고 심지어 아이를 이용한 실험이고.
걸리는 그러게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윤리적인 실험이긴 하지만 그 아이는 실제로 소년도에 안 걸리는 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1798년도에 이 사실을 레포트를 해요. 논문으로. 근데 그 전부터 이럴 것이다 라는 주장은 굉장히 많았고 실제 이걸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레포트를 한 사람이 에드워드 전화가 처음이었던 거고 이 이후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천연두에 사망하는 사람이 감소를 해요. 논문화된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인두법. 천연두에 한번 걸린 사람은 다시 안 걸리더라 라는 걸 두려워했었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석영 선생님이 서양에서 이렇게 널리 알려진 다음에 그걸 두려워서 천연두에 사람들이 더 이상 걸리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킹덤을 보면서 예전에 저희가 전염병 이야기를 했듯이 전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백신. 그 당시 천연두가 지금 그 좀비병만큼이나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마마라고 불렀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마마구시라는 것도 할 정도로. 그쵸. 그래서 한 200년 정도가 지나고 보니까 그 병이 사라진 거잖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백신을 맞으면서 집단 면역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이제 정말 그런 균이 설 곳이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졌죠. 그래서 요새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백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백신의 안전성 그리고 백신이 이제 많이 상업화가 돼가지고 어떤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걸 뭐 강제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예전에 그래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 누군가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은 기속적으로 의학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런 의문에서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의문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몰랐던 어떤 부작용이나 불편감이 출시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합리적이고 이제 어떤 증거가 있는 비판에는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일단 백신이라는 것 특히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투약을 권장하는 그리고 의무적이진 않더라도 특정 집단 위험군에서 그렇죠. 나라에서 투약을 권장하는 그런 백신들은 맞게 된다면은 우리들이 그 백신 주사는 또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면역이 약하거나 아주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백신 주사를 맞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맞더라도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그렇죠. 획득을 있어요. 획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서 권장하는 것들을 좀 믿고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맞아준다면은 맞지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보호해줄 수가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이런 걸 집단 면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나라에서 권장하는 백신은 조금 더 믿고 우리들이 서로 이제 잘 맞아서 킹덤 2에 나오는 그런 역병이 창궐하는 게 더 이상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이 영상 킹덤 2 재밌게 보시고 어서 빨리 킹덤 2에서도 협찬 들어온 건 아니죠? 킹덤에서? 아, 전혀 없어요. 좀 보고 싶어요. 빨리 킹덤 2에서도 어서 빨리 배두나 선생님이 빨리 백신이든 뭐든 만들어가지고 빨리 좀 이 답답한 프로였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